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죽은 것들이 만개하죠.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새싹들이 주님의 부활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김석균 목사님 오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왔더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먼저 우리 경목실장님으로 경차 선교를 섬기고 계시는 신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목실장님으로 경차 선교를 섬기고 계시는 신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이 음악회 할 때는 앞에 누가 카메라를 보기 안 좋거든요. 특별히 제가 김석균 찬양 사역자였던 분이 나왔어요. 이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찬양 사역자는 그냥 찬양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원래 문일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늘 끝나고 나면 회식을 하는 거예요. 미션스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그때 김집사니까 김집사 나도 집사야 마셔. 그러면 그때 김석균 집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찬양하는 입인데 여기 어떻게 술을 넣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 고백이 제 평생이 잊혀지지 않아요. 야 멋있다. 찬양하는 사람이 그 입술에 어떻게 술을 넣겠느냐. 그 고백이 저를 늘 평생을 이분의 생애를 지켜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특색이 있어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렇게 롱런하는 분은 이분뿐이 없잖아요. 이분으로 말하면 그 조성모라든지 조용필이라든지 밀리언셀러들 있잖아요. 가수들. 복음성가의 밀리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전부 선교사에게 줬어요. 저는 그게 또 더 감동이에요. 자기가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다 보냈어요. 그 선교지에 가면 제가 선교대 강사로 많이 가잖아요. 세계에. 그러면 김석균 집사의 그 도움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요. 그분이 찬양도 아니지만 이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그 영성을 가진. 그래서 이분이 천곡 이상을 작곡했지만 그 가사를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야, 이분은 어떻게 이 가사를 쓸까?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 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서 이분의 찬양이 적시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서 제가 나왔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놀라운 시간인데 찬란한 부활의 시간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가슴을 적셔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눈부신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멋지지요?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우리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저하고 같이 함께해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한 번은 교감 선생님이 크크크크하게 화를 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도 술 먹고 장로도 술 먹고 집사도 술 먹는 거 내가 봤거든. 네가 뭔데 술을 안 마셔? 소주잔을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치는데. 사실 교감론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가 다른 직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담임, 승진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제자로 살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해서 20년을 넘게 직장생활 하다 나왔는데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잘 마시세요.
마시고 자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되면 그게 쉬워집니다. 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2016년 9월 4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겠지만 기억도 안 되지 지나간 날일 뿐이에요. 근데 제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인생은 폭풍을 지나왔거나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가운데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아프리카 교훈입니다. 어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어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구지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픔이 없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옵니다. 어찌 아픔이 인생에 한 번도 없겠어요? 폭풍 같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없는 인생의 경락이 한 번쯤은 파도처럼 온다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밀물 썰는 것처럼 들락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2016년 9월 4일이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은 둘째 아들이 예쁜 딸아이를 낳아준 날이에요. 손녀가 태어난다 이런 문장이 나섭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무척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사역이 있어서 일산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애를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산부인과로 아이를 보러 가면 신상하실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묻자 어제 저녁부터 상태가 안 좋아서 일산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두세 시간을 지체한 후에 내린 결론은 우리 병원에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지금 더 큰 병원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상황인데 검색을 해도 병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이 아이를 옮겨갑니다. 도대체 건강한 엄마, 건강한 태아로 엄마가 잘 자연 분만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개복 수술을 하고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몰아닥친 폭풍입니다. 한 번도 예기치 않은 일,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는 일,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타중에서 자라서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어느 날 닥쳐온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올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 찬양 한 곡이 반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이 안 된다. 권력자를 만나면 이 해답이 없을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하늘 사방에 바로 막히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돼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도대체 2016년 9월 4일에 태어난 거 아닐까? 무슨 병이냐? 왜 한 달 반 동안이나 중환자실에 있었냐? 그 병명이 거대 결장입니다. 저는 그 병이 그 우리 손녀가 앓는 그 병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 병명을 알았습니다. 거대 결장. 무슨 병이냐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작은 창자로 내려가지. 성인이 되면 그 작은 창자의 길이가 5m에서 6m 정도의 길입니다. 굉장히 꼬불꼬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신경절 세포가 장 안에 쫙 있는데 그 세포들이 연동작용을 해서 움직이면서 영양분을 쏙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수분을 쏙 빨아들여서 이후에 변으로 나가지요. 그 중요한 소장의 기능. 근데 우리 손녀는 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소장이 그 긴 것 중에 3분의 1까지는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이후에 3분의 2 부분은 드문드문드문 있어서 다 갖춰지지가 않아서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복을 해서 결국 의사가 한 방식은 신경절 세포가 갖춰져 있는 3분의 1이 부분 위에서 연결되어 있는 3분의 1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그걸 끄집어내서 여기다 구멍을 내서 창자를 끄집어내 여기다 인공항문을 만나서 먹으면 그걸로 배변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그냥 장 안에 남겨두고 이게 세포가 자랄지 이대로 그냥 세포가 없는 상태가 될지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환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 병.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열어서 보았는데 다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지 않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 아이는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보호 아래 그렇게 자란 이후에 의사를 부릅니다. 우리 아들 레위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여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집에서 키우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일반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간호사 지도 아래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배운 뒤에 다음 주에 퇴원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보는 제 아들 레베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우리 못 키워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요? 조그만 아이가 불편하면 울면 창자가 막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캡을 여기 항문에 이 인공항문에 장구라고 그러는데 이 캡을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캡을 교체하려고 하면 울면 캡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걸 오리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사람 산질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부모들이 키우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안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병이에요. 한 주간 후에 의사는 다음 월요일 날입니다. 이제 집으로 퇴원하십시오. 아이가 많이 버틸 겁니다. 많이 울 겁니다.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울어도 이 아이의 병은 이런 병이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주 후에 오십시오. 견디는 병입니다. 이분은 부모가 참으니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저걸 왔어요. 그 밤을 어떻게 지냈어요? 그리고 화요일 울기 시작합니다. 20시간을 연달아 옵니다. 20시간을. 아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미쳤나 봐요. 미치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울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돌봐요? 이 아이에게 사탕을 준다고 하면 안 울겠습니까? 겁을 준다고 안 울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아이가 불편하니까 우는 것을 어떻게 달래냐고요? 안고 울어도 계속 우는 것을 20시간을 연달아
온다는 것을 여러분 같은 거 상상이 되십니까? 견디다 못한 새벽 3시에 의사는 다음 주 1월 아니 이렇게 키워가라고 했지만 의사의 말을 어기고 결국 신천세브란스병원 강남은 너무 머니까 신천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랬대요. 어떻게 시지경이 된다 이 아이가. 그리고 오전에 이런 아이를 보는 의사가 와서 쭉 한번 상태를 보더니 검사해봐야 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또 개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병명을 알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중보 기도단체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의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병이야 그냥 내버려 두는 병.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한 단어를 늘 잊으면 안 돼요. 함께. 무엇과 함께 갈 것이냐.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다시 기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왜 이 아이가 20시간을 울었는지 해답을 주었습니다. 20시간을 울지 않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아이. 6개월 후나 1년 후나 다시 한 번쯤 검사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이 아이를 20시간을 연거푸 울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3분의 2에 비어있고 드물드물 있던 신경들 세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의사는 구멍을 내서 한 분을 밖으로 꺼냈던 것을 다시 두 개를 연결해서 이 아이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소장을 거쳐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고 의사가 들려준 말은 이 아이는 한 달 반 동안에 위쪽에 소장의 신경들 세포가 움직여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을 달라고 먹으면 여기서부터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아래쪽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좁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원하는 대로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아이가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할 겁니다. 계속 설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저귀가 20장에서 30장 정도 기저귀가 필요할 겁니다. 항문이 헐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시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가 준 메뉴입니다. 그리고 더 말했습니다. 퇴원 후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는데 먹어도 먹어도 토하거나 설사하는 일이 없이 황금변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기저귀를 20개, 30개씩이나 쓴다고 의사는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거의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의사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달 반 동안 자란 아이가 기저귀를 쓰는 만큼밖에 쓰지 않는 완벽하게 서비스를 끝낸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겠지만 아니 있어도 10% 20%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의 현장 중심에 있었기에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갖춰놓으신 하나님은 이 상태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얼른 가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너는 이 아이를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다 갖춰놓은 이 신경절 세포가 갖춰져 있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얼른 병원에 가라. 그 힘은 20시간 하나님이 울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하게 생긴 일이겠지. 당해보십시오. 그게 우연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의사가 지켜본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만나보십시오.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물이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해답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 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고평과 은혜로 나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곡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있을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죽어가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을 붙잡고 걸을 수 없고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 험한 풍파를 헤쳐서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거야. 그게 천국 아닙니까?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의 인생에 천국에 가면 장애도 없이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을 낮은 자리, 평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도 신앙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더니 끝이 천국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50년, 60년, 70년 버티고 이기고 싸워냈더니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 거기가 함께 아닙니까? 이 땅의 고난 중에도 함께, 역경 중에도 함께, 성공했을 때도 함께, 실패했을 때도 함께,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은혜로운 삶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1절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이 곡이 부르의 명곡인 줄 알죠? 고난의 전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고통의 전편에 주님이 주실 평안, 실패의 전편에 주님이 주실 성공, 기대하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를 일어서세요. 힘을 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단어가 함께, 오늘 여기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단어를 주면서 나와 함께 가자. 어려움 당해도 성공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도 네가 무슨 자리에 있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할게.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너 마음이 아프지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사는 게 힘들지 내가 돌봐줄게. 그리고 한 단어,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잘 신앙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그 일과 주님한테 가는 그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에 살면서도 이루어질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원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